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먹범죄 떵게요. 개떵입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그냥 무화과 준비했습니다. 무화과 잘 안 팔더라고요. 무화과가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네. 해서 이게 다 먹는 거거든요. 이렇게 그 안에를 달달이 엄청. 선생님 먹어봤는데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. 아직. 이게 1박 2일에서도 나왔던 거야. 아 무화과가. 진짜? 어. 약간 봤을 때는 양파 비주얼 같아요. 맞죠? 이게 딱 양파 좀 막 그 달달해가지고. 냄새도 신기한데? 근데 이거 좀 덜 달달하다. 아, 그게 달? 근데 생각보다 안 달네? 아, 이거 좀 덜 익었어. 빨간색을 먹는 것 같아요. 아, 빨간색, 그 가운데 먹었는데 좀 덜. 네, 빨간색을. 좀 삘개해야 되는데, 살짝. 이게 좀 달달할 것 같아, 이거. 예. 네. 와, 신기하다. 아, 껍데기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아! 껍데기까지 먹은 거요? 아, 진짜요? 씹고. 뭐가 씹힌다. 이렇게. 와, 아, 씻어서. 와, 리얼성 찍어 있다, 이거. 좋네.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. 몇 개만, 한 세 개만 씻어 올게요. 너 또? 근데 물기 다 있는데? 그래도 좀 씻어야지, 사람들 봤을 때. 물기 다 있어. 껍데기까지 먹어야 돼. 아. 씻겨서. 저 원래, 씻겨서 먹어야 되구나. 씻어서 먹어야지, 당연히. 나 원래 이전에 과일 같은 거 따먹으면 옷을 딱 해가지고 그냥 먹어야 돼. 이렇게. 와, 이렇게 해가지고. 약간 깨 같은 게 막 씹히는 것 같은데? 달다. 신기하다. 리얼성 좋겠네. 와. 약간 근데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해요. 왜? 맞죠?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단맛이 생각보다 안 나는데? 단맛이 좀 살짝 없다 그래도. 이거 얼려 먹으면 맛있어요?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? 아, 역시 내 말대로 호불호가 살짝 있네. 와, 근데 속살 진짜 이쁘다. 보이죠? 진짜 이뻐. 저는 근데 껍질 안 먹는 게 나은 거예요. 껍질 느낌이 상해요. 난 껍질째 뭐가 더 부담감이 없는데 좀. 아, 진짜? 형은 껍질째 안 먹는 게 더 맛있어요. 껍질 느낌이 신기해요. 와, 이거 그 시체는 엄청 씹힌다. 아, 이게 말리면 당도 더 높아져요? 네, 무화과 먹고 이거 먹어요. 아, 우리가 초콜릿 먹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단맛이 안 나는 건가? 어? 껌! 껌? 껌 때문에 그래? 무화과 이거 엄청 달아요. 덜 익었나봐요. 이게 몸에 그렇게 좋대요, 여러분들. 저 근데 맛있어요. 맛있어. 신기하고 식감이 좋네. 제가 왜 이거 먹고 싶었냐면 1박 2일에서 그때 맛있게 먹더라고. 엄청 맛있다고. 좀 괜찮네. 근데 이게 껍질째 먹으면 좀 더 달달한 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그 속살만 먹어야 좀 달달한 걸 느낄 수 있는데 개떡이처럼 먹어야 좀 더 달달한 맛을, 무화과 맛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
껍질치 먹는 거는 배 좀 채우려고. 다음에 망고스틴 먹을래요? 망고스틴 살까 생각했는데 저번에 먹었어가지고 배 딸기 잡거든요. 오! 이거 씨, 이렇게 벗겨서 먹는 거 아니야? 응? 껍질 벗기지 또? 어? 돈 같은데 느낌이? 껍질 벗기시듯. 이거 껍질 벗기시듯 아니에요? 아, 우리 몽순이 고맙습니다. 20개 고맙습니다. 최고. 이렇게도 먹는 거 맞죠, 여러분들? 내가 봤을 땐 이것도 맞는 거 같은데. 아,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? 맞네. 이렇게 한 입에 레몬 같아. 이렇게. 그냥 뭔가 시원해요. 이게 좀 시원하고 들어옵니다. 입이 터져버리네 그냥. 뭔가 과즙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? 그 안에? 여기 안에? 아, 인유가 재배한 최초의 과일 중에 하나래요, 여러분들. 이게. 와, 그래요? 그런 뜻이 있어요. 오. 표정 귀여워요. 고마워요. 저도 무화과 뭔지 몰랐었어요. 처음. 껍질 딱 벗겨가지고 그냥 껍질 벗겨가지고 그냥 입에 그냥 이대로 그냥. 약간 간지럽기도 한다. 따갑고. 과일은 좀 신기하게 많네요, 진짜. 맞죠? 신기하게 많은 과일이 많아요, 엄청. 생각보다. 과일 진짜 많죠? 뒤에 인테리어 좀 바꾸면 좋을 듯, 약간 지운다고. 인테리어는 진짜 깔끔한 게 제일 좋아요.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그죠? 항상 똑같이, 뭐, 제일 무난하고 좋지 않아요? 저 인테리어가. 맞죠?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은 겁니다. 이렇게 이쁘죠? 이렇게 벗겨서 먹으면 돼요.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, 저도. 근데 저는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아요. 전 나중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고 싶냐면, 만약 이사를 가요. 이사 가면 이제 골드 버튼 딱 그 어? 골드 버튼 딱 올려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받았던 것도 또 아프리카 제가 베스트 비제도 됐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그것도 상 안에 있어요, 여러분들. 그것도 올려놓고. 그냥 벗기기도 먹어도 되고 안 벗겨 먹어도 돼. 자기 취향 대로 드시면 돼요. 벗겨서 먹어볼게요, 저도. 취향대로 나 이렇게 벗기면 돼요. 이렇게 꼬다리를 딱 누르면 이렇게 벗겨져요, 여러분들. 취향대로 드셔도 돼요. 그냥 생으로 그냥 먹어도 되고. 맞아요. 느낌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그 껍질만 그냥 드셔도 되고, 이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속속 단 부분만 싹 먹어도 되고. 방법을 여러 가지. 이게 4,800원? 4,800원, 4,700원 했을 거예요. 딱 이렇게.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. 양파 아니에요. 네. 양파 아닙니다. 달달해. 어우. 아, 뭐야, 개부러워요? 하나 줄까요? 와, 이렇게. 네, 저희는 집에 TV 없어요. TV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놀아요. 네.
아, 저 루돌프 사슴코 같아요. 코가 간지럽지? 개떡이랑 저 레몬 20개 먹을 수 있다고. 와, 20개나 먹을 수 있어요? 20개면 진짜 잘 먹는 건데. 아, 저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네.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. 덥다. 똥개니 웃어달라고. 웃었습니다. 저는 웃을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, 항상. 웃어야 돼. 항상 사람 웃어줘야 되거든요, 항상. 기분이 안 좋아도. 와, 잘 먹었다. 기가 막히네. 제가 원래 잘 웃질 못해요. 그래도 잘 웃어줘야지, 항상. 너무 잘 마늘 먹었습니다. 같다고요? 아, 그래요?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. 오늘까지 안 먹고, 예. 네. 너무 잘 먹었던 것 저 망고스틴도 맛있던데요. 근데 좀 상한 게좀 많아서. 잘 먹었습니다. 녹화 끝! 끝!